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날인데,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보가 뽑히고, 정말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그 교육감이 뽑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일 금식 성회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손현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꼭 이 부산에서 오셨는데 빈자리가 없도록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동태와 시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능동태, 수동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웬 동태 이야기인가 하시면서 지금 저녁은 동태찌개나 끓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잡히셨을까요? 아니면 잡히러 가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아, 예수님이 가서 잡히셨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아셨고, 내가 들어가면 잡힌다는 것도 아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아셨죠. 그리고 그 배신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거기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유다에게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회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은 다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너 왜 그랬니? 혹은 너 이런 거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항상 목사님이 사역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TV를 보다가 끈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책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진 않는데, 이 아빠가 들어오면 뭔가 후다닥 하면서 뭔가 조용한 느낌? 분명히 방금 전까지 TV를 본 것 같은데 TV를 봤냐 물어보면 아이가 아니라 그런대요. 아니, 아빠 나 TV 안 봤어. 그럼 뭐 거실에서 뭐 해? 이러면 그냥 뭐 있었어, 이렇게. 이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부모님들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아, 얘가 TV를 봤구나. 근데 다만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추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컴퓨터 모니터에 손을 얹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 좀 얇지 않았습니다. 이만한 브라운관이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몰래 컴퓨터 하다가 엄마 오면 다 끄고 자는 척하고, 근데 엄마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모니터에 손을 탁 얹으시더니 모니터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뜨끔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집에 가면은 TV 뒤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탁 대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TV가 뜨뜻하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이렇게 TV에 딱 손을 댔더니 TV가 따끈따끈하더래요. 방금 전까지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다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렇죠? 알지만 뭘 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부모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보고자, 회개시키고자 오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또 요한복음 13장 38절은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그런 삶을 다 버리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가족들 구원시키라고. 또 가족들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망해가는 나라, 죽어가는 이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깨워서 기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없으면 한국은 벌써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이만큼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바라바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라바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아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요, 폭력배였고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열심 당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고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내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이었지만 그 바라바가 누구를 통해서 옥에서 풀려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옥에서 풀려납니다. 예수님이 옥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고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라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바처럼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건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자기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다짐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짐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하버드 나오고요. 뭐 장난 아닐 겁니다. 막 수만 명 부흥시켰습니다. 다짐으로 그렇게 됐으면, 우리 다짐으로 했으면 서울대 못 갈 애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다 크면 서울대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 내가 다짐해서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구원받은 표시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그거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풀어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옥에 갇히시니까 어떻게 되죠? 야, 아니었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내 거를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매일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한 작은 교회에 이제 기도를 맡으신 한 여자분이 주기도문을 탁 외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기도문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주기도문 하는데 저렇게 해? 좀 잘하지. 근데 이 여자분이 어디서 딱 멈췄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는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 내에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였는가?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못하면서 머뭇머뭇하다가 주기도문을 중간에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님, 나는 사실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울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한 예수를 믿지 않던 보석가게 상인이 교회에 소문을 듣습니다. 야,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사람들이 변해간다더라 하고 교회에 딱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데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나, 울기만 하지 뭐 변화가 없네 이러고 딱 그냥 다시 가게로 돌아갔는데 이틀이 지나서 한 사람이 그 가게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내놓고 그 보석에 치러야 하는 값까지도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보석을 훔쳐갔으면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왜 그걸 내놓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왜 한국교회가 무시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계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 별거 없네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10월 27일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100만, 200만 모여봐라. 니네가 모일 수나 있냐? 그렇게 모여봤자 세상이 변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1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100만, 200만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멍청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피하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된 영광인 걸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짜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후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10월 27일 연합 예배,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손영보 목사님의 또 3일 집회 마지막 날 집회까지 우리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내 영광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후보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3일 금식 성회의 마지막 날 아버지 손현범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내 자랑만 넘쳐나고 내가 한 일만 내 입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3일 금식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